자기가 갖고 있었던 뭐 물건이라든지 이런 거를 남한테 주면 안 된다라고 들었거든요. 네네. 그런 물건들이 어떤 건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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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왜요? 정? 정 주면 상처만 받더라고요. 좋은 게 아니라 정 주면 돌아오는 게 아니라 상처만 받더라고요. 아, 초코파이를 안 줬어요? 아, 그런가 봐요. 초코파이를 못 줘서 그랬나? 아, 진짜. 마음을 줘서 그랬나 봐. 물건을 줘야 되는데. 어떤 물건이 있어요? 보통 저희가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집에서 쓰던 칼이라든가 가위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랑 같이 살았어. 근데 이제 나가면서 필요한 물건들이 있으면 본인이 사야 되는데 집에 뭐 쓰던 게 두세 개가 있어서 칼이라든가 뭐 가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칼이라든가 가위는 자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가면 부정이 이제 탄다라고 해서 내가 나가서 조금 사는 게 빡빡하거나 아니면은 가정이라든가 그 식구들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 틀어질 일이 있다라고 저는 이게 옛 어른들한테 들은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쌀, 곡식 같은 거 있죠. 옛날은 쌀과 곡식을 재물로 상징을 했잖아요. 그런 것도 함부로 이렇게 뭐 나눠준다라고 해서 저희들은 이제 신당에 있던 쌀들은 뭐 손님들한테도 드리고 좀 어려운 분들한테 좀 챙겨서 드리고 하는 거는 상관없지만 집에 있는 그냥 일반적이신 분들은 쌀은 집에 있는 쌀통에 있던 담아뒀던 쌀을 덜어준다든가 이런 거 있을 때는 재물운을 우리가 나눠준다라고 해서 그런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좋지를 않아요. 차라리 새 걸 사줘요. 그 분한테. 나눠주지 마시고. 또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아끼던 반지라든가 누구한테 선물을 받았던 뭐 액세서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남친이랑 헤어졌어. 근데 끼고 있다가 누군가한테 그걸 주는 거야.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나한테 더 이상 쓸모가 없고 팔면 좀 아깝고 하니까 그런 경우에도 내 인연의 기운을 남한테 나눠주는 거다라고 해서 또 이런 쪽으로 주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거. 그리고 당연히 그 복을 뺏기는 건 아니지만 집안에 옛 뭐 우리 조상이 썼던 물건이 있어. 좋은 거. 그걸 우리들이 갖고 있었는데 내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서 이제 남한테 그냥 필요한 사람한테 주는 것 또한 좋지가 않대요. 이거는 복을 주는 행동은 아니지만 또 그걸로 인해서 상대방이 더 힘들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주시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막 돈을 막 걷어들이는 해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들고 다녔던 가방이라든가 지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무리 좋은 명품이라고 해도 그런 것들은 내가 버리지 말고 가지고 계셔야 돼. 왜? 내가 재물복 그런 것도 이제 나눠주는 의미로 해서 그렇게 보면 좋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신발, 신던 신발이라든가 아니면 내 몫으로 샀어. 근데 한 번밖에 안 신었어. 근데 그게 아까워. 내가 신기엔 좀 그렇고 그랬을 때도 발에 맞는 친구라든가 지인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주면 탈이 나는 경우가 있고 그럼 그 서로 간의 인연이 끊어져 버려. 내가 줌으로 인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더 말씀드릴까요? 아니 인연 끊으려면 신발을 줘야 되겠구만. 그러면 되겠다. 선물해줘야 되나? 신고? 알겠어요. 네네.